사랑 브이로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은 이제 제가 어떻게 벌크업을 하는 기간 동안 하루를 보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일단 오늘 계획은 이렇습니다. 뭐 9시에 일단 밥을 먹으면 12시, 3시, 6시, 9시 한 5끼 정도를 먹는데 헤비하게 먹진 않아요. 아침 같은 경우에는 토스트를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스트를 먹을 때 뭐 구워 먹거나 튀겨 먹지 않아요. 이유는 귀찮으니까 총 4조각을 먹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꼭 먹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은 항상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먹고 단백질 한 50g 정도. 토스트를 먹기로 했으나 갑자기 지나가는데 저기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바람에 식욕이 팍 올라버려가지고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이건 빵은 다시 넣어놓는 걸로.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이 김치 삼겹살에 밥을 볶아 먹겠습니다.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지! 밥 있나? 토스트 먹읍시다. 우유도 있으니까 우유도 먹고. 이렇게 발라가지고요. 솔직히 토스트는 딸기잼이지. 사과잼, 포도잼 먹는 애들. 제가 88년도 태어났잖아. 예전에 딸기잼밖에 없어. 딸기잼 안 먹고 막 이상한 뭐 귤잼, 에? 살구잼. 그냥 우리 지나가다가 야, 너 살구잼 먹었지? 아우 그냥 살구잼 먹었다. 자, 라면 먹읍시다. 어제 새로 산 파김치 신라면 조합 미쳤다. 이건 이제 크레아틴인데 하루에 한 15g 정도 먹어요. 아침에 한 7g 먹고 저녁에 8g 정도 먹습니다. 자, 이제 단백질 40g 정도 되고요. 제가 먹는 건 퓨어웨이 라문의 맛입니다. 라문의 맛. 5분만 두면 거품 사라지고 이제 액체만 남거든요. 그때 마시고. 앞서나 먹었으니까 이제 4끼가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벌크업을 하는 이유가 정확히 있어요. 이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유산소 운동이 좀 많이 필요해요. 체지방이 적으면 굉장히 금방 이제 지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82kg대에도 근육량이 43kg 이렇게 됐어요. 계속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42에서 안 떨어져요. 근육량이 이제 43, 44가 돼도 체지방량이 한 12에서 15 정도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 크게 지치지 않는다는 거죠. 지방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이 건강해져요. 지방량이 없으면요, 체지방량이 적으면 뭐 심리적으로 몸이 좋아지고 관리하는 이제 몸처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40% 정도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살을 좀 찌우고 싶다, 좀 평체를 늘리고 싶다 하면 좀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냥 이렇게 하루에 5끼씩 드시고 운동 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살컵이 돼버려서 되려 몸을 망칠 수 있으니까 웨이트 비중과 컨디셔닝 혹은 이제 유산소 비중을 조금 더 계속 늘려가면서 체중은 늘되 소비하는 에너지 비율은 똑같을 수 있도록 해서 좀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운동합니다. 2시간이 지났고 롤도 4승 1패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전 두 가지예요. 딱 근력과 근지구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으며 더불어서 이제 심폐지구력이 좋아야 돼요. 전반적으로 좀 올라운더 지금 몸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욕심 안 내요. 그냥 지금 목표가 벤치프레스 30개가 목표예요. 제 최고 퍼스널 PR이 28이었으니까 이걸 한번 극복해 보려고 도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4개 도전은 24개 했죠. 4등계 할 때까지의 정도의 근지구력과 좀 근력을 갖는 것이 1차 목표고, 오늘 저녁에 좀 뛸 것 같아요. 이제 짧고 강렬하게 하고, 왜냐면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따뜻하게 옷을 입고 운동을 해야 워밍업도 잘 되고 다치지도 않고. 웨이트 시간은 한 40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짧고 굵게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할 겁니다. 21개 있죠. 나머지 이제 이 세트를 말 그대로 as many as you can 들을 수 있을 만큼 일단 벤치 30kg 완성시키면 이제 다른 무게를 좀 목표로 해보려고 해요. 가령 데드리프트나 아니면 프론트 스쿼트 같은, 아니면 뭐 밀리터리 프레스나 푸시 프레스, 뭔가 근력과 근지구력 동시에 어라운드로 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요. 실패 지점까지. 벤치프레스에 도움되는 덤벨 숄더 프레스를 등받이 없이 후면사슬 좀 개발시키고, 그리고 마무리 운동 해주는 느낌으로 짜내는 거예요. 진짜 근지구력 오는 느낌이에요. 자결통 느껴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삼두에 쇠가 들어있다는 걸 전혀 모르실 거예요. 진짜 안 느껴질까? 이거 안 느껴지죠? 여기 너무 수축돼가지고 그냥 모든 스트레스가 오는 걸 그냥 다 밀어버립니다.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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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만 8개! 여기가! 앞에 하나! 앞에 하나! 고 밥을 아 밥 안 했네. 아, 안경 써야겠다. 좀 더 전문가처럼 보이게. 밥이 없으니까 밥을 일단 햇반을 먹읍시다. 햇반이 어딨냐면, 응? Hey! Problem! We got the situation!
We got the situation. Hey, hey, we got the situation now. It looks bad. It looks bad now. It looks bad. You know what I'm saying? I feel hot now. I feel hot now. 제가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그 밥하는 걸 까먹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게 임기응변입니다. 바로 이 햇반 먹겠습니다. 이 햇반. 1분 기다렸다가 바로 여기 볶아 먹으면 오늘 영양 끝. 참기름에 볶은 김치와 햇반 and 참치. 스냅은 앞으로 넣었다가 뒤로 빼는 거야. 앞으로 또 뒤로 빼. 또 뒤로 빼. 뭐라 뒤로 빼. 짜다. Cheers. 3대1인데 아야 아야. 마셔 마셔. 마셔.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짬떡선이 일라오이를 보고 있는데 나한테 배워야겠다. 안 되겠다. 짜잔! 자, 이제 두 번째 운동인데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느냐, 뛸 준비가 돼 있느냐. 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오래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막 습관 막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즐거워야 돼요. 진짜로 좀 즐거워야 돼. 목표, 재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재미를 찾는 것 그 자체도 과정입니다. 과정. 재밌어야 된다. 촬영도 재밌어야 하고 운동도 재밌어야 하고. 예? 재밌어야 된다. 말하면 운동을 진짜 쉽진 않겠지만 재밌게 한다. 오늘 운동하는 날이라면 그냥 아무 핑계 없이 그냥 가야 돼요. 가요. 그리고 재밌게 하세요. 모든 일은 다 스트레스가 있는 법이에요. 연애도 스트레스고 게임도 스트레스고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참 뭐라 그러지? 다 지나갈 것들, 소소한 것들, 작은 것들이잖아. 운동도 똑같아요. 너무 직관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들 뿐이지 멀리서 쳐다볼 때는 길게 재밌었구나 생각할 거예요.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태양이 저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봐봐요. 느껴져요? 고통스러운 거지. 과정이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도화지라는 운동장에 고통이라는 점 하나를 딱 찍어놨어요. 그릴 게 얼마나 많은데, 칠해야 되는 곳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 점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싫다. 점 하나 때문에 망했네. 그렇게 내비두면 쓸모없는 종이짝 뿐이지. 놀러 간다. 놀러 갔다 올게. 분명 오늘 운동 가고 가려고 그랬는데 안 갔던 사람도 있단 말이야. 내 모습 보면서 느낄 거야. 아, 좋겠다. 재능 다녀왔구나. 땀 흘렸구나. 건 강해졌구나. 항상 앞서 있지. You know? 항상 쳐다볼 거야, 내 뒷공문이. 자, 이제 컨디셔닝을 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겠죠? 운동 끝난 이유나 그 식사를 제일 좋게 합니다. 뭔가 나에게 포상을 주는 것 같고. 백미
7번 와규 등심 꽃살입니다. 맛있겠다. 이 후추에 거의죠. 체중이 좀 90kg 정도는 돼야 결과들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쉽게 보면 안 돼. 벌크업이 진짜 어려워요.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단백질을 계속 섭취하는 거에 대한 식단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 식사량이 적은 사람들이 갑자기 먹으려면 거부감이 많이 들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양의 에너지 필요 없어 하면서 계속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내일 또 아침 10시 컨텐츠를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One thing they will promise, they're building you a throne. If only you had seen, they won't leave the truth alone. And now you can see the world, but you're blinded by the light, leading you from reason. 짜잔!